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지금 보고 계신 본체 여기 있고요. 자, 뒤편 산세 한번 보시죠. 아주 화려합니다. 아, 하늘도 너무 파랗고 이쁘네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위에서 대충 일단 먼저 짚어드리면 이쪽이 아래쪽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꽤 넓죠. 이렇게 올라가시면 현관이 나타납니다. 좌측에 태양광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매물 바로 뒤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앞쪽 보세요. 시원한 전망, 정남향에 뻥 뚫려 있습니다. 햇살 하루 종일 들어오고요. 주변에 고급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막힘이 없는 전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단지 현황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다 고급 주택들,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밀집을 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신데요. 옆쪽 산도 보시죠. 산세 너무 이쁘고요. 단풍도 아주 파릇파릇,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자, 다음 왼쪽 편 보고 계십니다. 왼쪽 뒤편이에요. 뒤편은 이렇게 자갈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자, 이쪽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매물 위에 그 지붕의 징크는요, 최고급 자재입니다. 징크도 아주 상하지 않는 최고급 자재들로 사용을 해놨고요. 넓은 잔디마당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왼쪽, 네, 조금 더 갑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텃밭 공간도 있고요. 그죠? 저기 태양광 있고 앞쪽에 고급 향나무와 고급스러운 소나무들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꽃들이 화려하고요. 자, 그 다음 네, 오른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고 넓은 데크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가 또 훨씬 더 이쁠 수도 있는데요. 고급 자재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공에서 본 경계를 짚어드릴 텐데요. 빨간색 안쪽이 오늘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 부분은 세 분의 공동 소유로 지분으로 세 분이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맹지라서요. 현재 그 승인 하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자, 요 앞쪽 정남향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멋진 곳에 위치를 한 매물인데요. 주변에 고급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일단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주변에 아주 멋진 산들로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풍광도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앞쪽 그 탁 트인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전망이 나와 있는데 날씨가 오늘 좀 약간 흐리긴 하네요. 일단 전망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정남향에 햇살도 가득하고요. 자, 이쪽 대문 쪽 올라오는 대문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과를 하면요. 자, 이쪽이 오늘 우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연석으로 해서 쭉 밑에 아래쪽으로 해서 또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은 지금 다른 분이 들어가 계신데 세컨하우스로 주말하우스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웃사촌처럼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볼까요? 자, 오늘 우리 매물 뭐 주변에 영산홍 등 다양한 그 꽃들이 피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봄 되면 그때부터 이제 꽃이 화려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곳 차량 주차는 뭐 제가 봤을 때 한 6대 7대까지도 가능을 해 보이고요. 그리고 소나무로 해서 앞쪽을 또 이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볼까요? 이쪽 보겠습니다. 진짜 이 낙중성이 많이 들어간 이 자연석들을 보고 계신데요. 봄에는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여기가 꽃잔디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도 국화가 피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만 계단이 있는 겁니다. 차량 주차하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자연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 놓으면 약간은 이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우리 매물은 아주 탄탄하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 우리 매물을 보고 계십니다. 외관도요, 징크부터 시작을 해서 고급 자재들을 사용을 많이 해놨는데 내부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 매물 품격에 맞게끔 잘 되어 있는데 마당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른쪽부터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이런 나무들 자 보시죠. 돌로 쫙 해가지고요. 잔디에 영향 안 받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향나무와 반송 자 이런 것도 보시죠. 조경수들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좋습니다. 햇살 하루종일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여기 단풍나무들 지금 색깔이 너무 빨갛습니다. 이뻐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나무들 보시면 소나무들 수영도 아주 이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 밑에도 자갈로 깔아놨습니다. 전망 진짜 좋습니다. 지금 집이 그 단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도 지금 인삼목처럼 또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이 꽤 고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소나무도 보시죠. 아, 너무 이뻐요. 탐내실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향나무 같은 경우도 이 모양도 수형도 수형이지만 나이가 꽤 다 들어 보입니다. 네.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여기 태양광이 있습니다. 5kW 오늘 우리 매물 사용을 하고요. 자, 오늘 매물은 경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이쪽 잔디밭과 텃밭이 있는 이곳은 지금 맹지입니다. 맹지라서 여기 그 소유자분이 지분 형태로 세 분이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 측에다가 지금 현재 매도인 분에게 매수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한 분이 연락이 안 된대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분도 본인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여튼 연락이 되면 우리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 보시면 돼요. 이쪽을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라 라고 다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텃밭 가운데 있고요.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쪽에도 나무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죠?
이런 나무들은 다 정리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여기 오늘 우리 매물은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 여기 마을 수도, 마을 수도 이용을 합니다. 마을에서만 쓰는 수도고요. 자, 뒤편도 좀 보실까요? 뒤편에 있는 자연석들도 엄청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뒤편 억새풀이 계절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데크가 쭉 해서 앞쪽으로 연결이 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데크 목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튼튼한 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주방 쪽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또 전기 판넬로도 공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는요, 안에 지금 기름통이, 유류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뒤편 공간도 굉장히 넓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한번 더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쁘죠? 네, 아우, 이뻐. 진짜 신경 많이 쓰신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 겸 LPG 가스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거의 가을 느낌이네요. 네, 가볼게요. 이쪽에도 야외 수도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데크 쪽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3면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쪽에 살짝 한번 앉아보면 이렇습니다. 예. 전망도 좋고요. 뭐 막힘이 없습니다. 멀리 산들까지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 공간, 여기 데크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도 보시면 면적이 꽤 넓죠? 예, 이렇게 넓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쪽, 정원 쪽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여기까지도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테이블이 쭉 나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외관들은 다 체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내부 또 기대해 주셔도 돼요. 외관만큼이나 아주 화려하고 고급 자재들 많이 사용을 해놨습니다. 품격 있는 내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요. 면적이 꽤 넓죠?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세라믹으로, 고급 세라믹으로 벽체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하고요. 밑에 하단부에 목재로 되어 있죠. 하부가. 여기도 관리 상태도 그렇고요. 목재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또 고급 타일로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타일로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면적이 꽤 넓어요. 자, 그 다음 여기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 앞쪽에 장식 공간, 그죠? 선반이 쫙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넓은 거실이 있고요. 거실 공간, 그 다음 뒤편 공간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오시면 네, 거실과 주방이죠. 주방을 완전히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주방과 방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1층은 일단 방은 두 개예요. 1층에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 그 다음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쪽에 다용도실 공간도 참 좋은데, 먼저 왼쪽 거실 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실까요? 자, 굉장히 넓고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딱 보시면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볼까요? 먼저 앞쪽 전망을 보죠. 탁 트인 전망 멀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집들 거의 다 들어섰는데 우리 전망을 막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막을 수 없는 영구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창호가 있습니다. 창호는요, 남선 알루미늄의 시스템 창호입니다. 삼중창이에요. 이중창 아니고 삼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자체가 뭐 단열 난방에 워낙 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 매물은 일반 목구조이기 때문에 단열 난방은 특히나 더 창호와 함께 배가가 될 겁니다. 효과가. 자, 그렇게 봐주시고 밑에 바닥을 보죠. 바닥은요, 대리석입니다. 예, 대리석으로 바닥을 전체를 다 해놨습니다. 예, 1층 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실까요? 천정을 보시면 이 등 보세요. 생들리에가 아주 화려합니다. 네, 이쁘죠? 네, 그리고 지붕 모양으로 해서 약간은 기울어진 사선 모양으로 해서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가 이제 TV월이 있는데 자, TV월도 보실까요? 웰스코팅처럼 해서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붙인 게 맞는 듯할 의심이 들 정도로 진짜로 튼튼하게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요건 이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타일입니다. 타일인데 이건 대리석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천정을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총 7대가 오늘 우리 매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죠? 자, 그 다음 이쪽 TV월은 됐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소파월인데요. 소파가 놓일 자리 엄청나게 넓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뭐 장식장이나 이런 걸로 쓰셔도 되겠는데 고급 벽지들 엠보싱이 느껴지는 나무 같은 느낌의 고급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또 파란색 무드등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고급 실크 벽지 엠보싱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탄력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 게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가 지금 그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 뒤편은 세라믹이고요. 밑에 아래쪽은 열 전도가 좀 덜 되도록 대리석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창을 하나 더 내가지고 좌측까지 약간 개방감이 더, 오른쪽까지 개방감이 더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난방기가 좌우측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거실에만 벌써 두 개예요. 예. 자, 그 다음 이쪽 뒤편을 보시면 뒤편 보겠습니다. 뒤편을 자, 이쪽에 바로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놓을 수 있도록 그죠? 차를 드시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편 산세와 그 다음에 억새풀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나무까지요. 자, 이렇게 묵직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가봅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중간에 약간은 복도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샤워 부스까지 있는 1층의 욕실입니다.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 주방 쪽으로 바로 갈까요? 이쪽 방부터 보죠. 자, 이쪽에 방이 하나 먼저 첫 번째 방입니다. 네,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이 보면 여기는 왼쪽에 선반처럼 되어 있는 수납 공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다 뭔가 수납하실 수 있겠고요. 위쪽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벽지도 독특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방 바닥은요,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컨트롤러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보실까요? 쭉 한번 돌아볼게요. 규모도 상당하고요. 일반 그 주택에, 전원주택에 거실만 합니다. 주방이. 자, 특징들을 좀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창이 양쪽으로 좌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개방감과 또 이 채광이 좋은 주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천정 쪽을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 역시 데이스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식탁 겸해서 조리대가 가운데로 와 있어요. 예. 잡지책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죠. 그 가운데 조리대 위쪽에는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큰 등보다는 중간중간에 매립등 있고요. 그 다음 위쪽에 주방 쪽에는 바로 또 등을 큰 걸 넣어놨습니다. 빌트인 가구로 다 가구들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키친바어 자, 볼까요? 브랜드는 네 키친바어입니다. 한샘에서 나오는 가장 상위 레벨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 빌트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냉장고 그죠?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LG 제품입니다. 그 다음 오븐, 식기 세척기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심지어 여기 와인 냉장고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와인 셀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식탁은 이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수대 아주 넓고 큰 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에리카 예, 이탈리아산 후드입니다. 네, 이탈리아산 후드. 그 다음 이쪽에도 인덕션 있습니다. 자, 이 고급 브랜드들이 꽉 차 있는 주방입니다. 이 주방만 봐도 가치가 좀 느껴지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바깥쪽 테이블들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문들이 화려하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쪽으로 가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보조주방입니다. 보조주방 쪽에는 싱크대하고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 보조주방에 또 냄새나는 것들 여기서 조리할 수 있도록 LPG 가스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더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다용도실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쪽은 말 그대로 여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뭐 비를 맞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 난방이 이제 전기 판넬로 들어옵니다. 네. 자, 이쪽은 취미 공간이나 뭐 악기 연주하시거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시 좌우측으로 창이 다 나 있고요. 이쪽도 바닥 난방. 괜찮습니다. 자, 괜찮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창호가 뭐 다 그 멋진 이 창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창들은 지금 백화입니다. 백화 제품, 독일식 시스템 창호 백화 제품으로 또 되어 있고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방은 자, 들어오시면 예, 여기도 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여유있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또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하부는 이제 몰딩으로 쭉 되어 있고요. 위쪽은 예, 벽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일러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예, 보일러 다 설비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도 계단은 지금 몰바우로 시공을 해놨을 정도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자, 보여드릴 게 진짜 많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이런 벽지들도 보세요. 고급 벽지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2층 올라가기 전에 위에도 보시죠. 이렇게 등이, 복도 위쪽 등도 화려하게 중간에 홈을 만들어서 해놓았고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보겠습니다. 계단도 목재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철제, 난간, 손잡이들 다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해서 꽃무냥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화려한 손잡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위를 보실까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안 해놨고요. 다 이렇게 홈을 다 만들어서 등을 다 넣어놓을 정도로 시공을 쉽지 않게 고급스럽게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중간에,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도 위에도 실크 벽지로 쭉 되어 있고요. 등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쉽게 이렇게 안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2층 공간은요. 약간 1층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한옥의 느낌도 좀 있고요. 목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놨는데 느낌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거의 평상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앉아볼까요? 선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책도 보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느낌 괜찮죠? 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이쪽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쪽 볼까요? 자, 이쪽에, 이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 아니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취미 공간으로, 운동하시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여기도 난방은 들어옵니다. 난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증기 판넬로 여기도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 공간 통과를 하면 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열립니다. 자, 여기가 2층의 거실 겸 방입니다. 거실과 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여기도 방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욕실이 있고요. 자, 오른쪽부터 쭉 한 바퀴 돌아보죠. 예. 여기 이 공간은 이렇게만 보면 진짜 그 한옥의 느낌을 상당히 많이 살려놨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실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거실 공간인데 방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쪽에다 침대 놓고 해서 좌우측에 지금 바깥쪽 전망을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여기 침실에서 바깥쪽 전망을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창이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살짝 한번 보시면 자, 이쪽 창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 이렇게, 기본 창호에다가, 이렇게, 한옥문, 창살이 있는 이 문이 있는데, 삼연동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시스템 냉난방기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를 왜 제가 방으로 얘기를 하냐면, 오른쪽 공간, 뭐, TV나 이런 거 설치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침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커튼. 네. 커튼을 가지고 방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은 방, 그죠? 왼쪽은 거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자, 보고 계십니다. 위에도 등을 보시면, 그죠? 한옥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실 거고요. 자, 요런 벽지들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이건 천으로 되어 있군요. 예. 시스템 냉난방기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도 1층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현관을. 자, 그 다음 여기 방입니다. 이 방도 역시 양쪽 해서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창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또 목문으로 해서 이중으로 창호를 해놨습니다. 밑에 선반들도 쫙 있고요. 자,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넓어요. 자, 볼까요? 샤워 공간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히노끼. 자, 보겠습니다. 히노끼 욕조가 있습니다. 히노끼 욕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진짜 그 어디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듯한 정도의 규모의 넓은 욕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거창입니다. 대구에서도 금방 오실 수 있어요. 뭐 거창하면 대구 분들 참 많이들 오시는 곳인데 오늘 우리 매물이 있는 단지에도 대구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뭐 경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북 쪽에서도 오시는 분도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서 또 오늘 우리 매물의 어떤 가치를 또 느껴보시고 품격도 느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뭐 별로 손댈 것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런 화려한 주방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주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주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상시 주거하시는 게 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고급스러운 매물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